박진 해임안의 주역이 김진표, 오선 의원인가 국회의장이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대를 맸죠. 다 이 사람들 뭡니까?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선거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진표 씨가 나왔던 수원시 갑을정 무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차익값이 플러스 8% 플러스 11%입니다. 전산을 이용해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쑤셔 넣었으면 8에서 12%나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걸 두고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될 정상투표가 표를 얼마나 집어넣었으면 사전투표에 8에서 12%가 나오냐 이야기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훔쳐갔기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가 나오냐 이야기죠.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영통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는 플러스 12.1%, 미래통합당의 박재순은 뭡니까? 마이너스 9.9%.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9.9%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김진표와 함께 옮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 정의당 후보까지 옮겨주게 되면 얼추 11.1% 되겠죠. 더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거의 비슷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 이게 예술이죠. 뭐 이게 투표입니까? 내 눈에는 이게 그냥 작품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예술 작품이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건 하도 이제 많이 공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 이렇게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죠. 선거 사기를 변별하는데. 제야 전문가가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이거는 뭐 그야말로 100% 선거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구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제야 전문가 추정치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수원 권선구 아니고 권선구 여기 뭐죠? 수원시 권선구 무지역입니다. 예. 55,593표인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이게 30%, 5,357표를 박재순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김진표 후보에게 대해준 거 아닙니까? 그 총 조작 규모는 5,357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작이 없었으면 김진표 후보는 사전투표 예상 득표율이 50%에 60%로 껑충 뛰고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정상투표면 42%의 득표를 사전투표 득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32%로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산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를 조작했냐 19%의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김진표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박재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33% 당일 투표 득표율 41% 이렇게 여러분들 19%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9%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방법은 BCD 후보한테서 9.475%를 빼앗고 그다음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9.475%를 대주고 이게 표를 이동시킨 거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제야 전문가 계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30%를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30%를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30%를 빼앗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30%를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발해가지고 30%를 찾아냈기 때문에 30%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계산해 보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위가 선관위 자료고 밑이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30%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렇게 해보니까 뭐죠? 표 이동한 거 0%였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자료는 19%로 측정이 됐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수정 보완하니까 0%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하늘 아래 그냥 펼쳐졌는데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까 몇 표 훔쳤는지 다 나오잖아 이게 여러분들 동별로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무의 김진표 박재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옆에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제자, 그 다음에 세류 1동, 세류 2동 사전 당일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이렇게 탁 뭐 동별로 얼마나 조작된 일을 다 측정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수원 권선구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세류 1동 보시기 바랍니다. 세류 1동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46%, 사전 투표 득표율 56%.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저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입니다. 이거는 정상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전산을 이용해가 사전 투표 득표수를 더해주지 않으면 이런 표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세류 1동의 동민들이 완전히 뭡니까? 정신이 나가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 나오면은 사전투표 득표율도 거의 46%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무려 10%가 더 나온 겁니다. 표를 10%만큼 쑤셔 넣어줬으니까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류 1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무려 7%는 이런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변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크게 차이가 나면 그건 뭐 백발백중 부정선거입니다. 세류 2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5%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38%입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거죠. 모두 다 뭡니까? 동별로 30% 조작률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전산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뭐죠? 중앙선거관리에서 로데이터 원재료를 다 분석하니까 이렇게 30%가 더하고 30%를 빼앗은 게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게 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 훔쳤는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딱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하니까 컴퓨터 팍 돌아가면서 뭡니까? 조작값 30%입니다. 딩동댕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로부터 30%를 빼앗아서 김진표 후보한테 옮겼습니다. 딩동댕이가 30% 동별로 거소선상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훔쳤는지, 관내에서 얼마나 훔쳤는지, 국외 부재자 얼마나 훔쳤는지, 세류 1동 사전 관내 사전 투표에서 몇 표 훔쳤는지, 세류 2동 얼마 했는지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양하는 거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률을 가지고 원상복귀를 다 한 겁니다. 김진표 여러분들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었던 표를 다 토해내게 하고 박재순 미래통합당 후보가 빼앗긴 표를 다 대해줘 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구한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푸른색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류 1동. 세류 1동. 김진표는 111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1114표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니고 몇 표입니까? 890표밖에 못 받았더라. 김진표 후보가 890표를 받았는데 표를 쑤셔 넣어서 1114표를 세류 1동에서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박재순 후보는 세류 1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74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께서 발표하셨다.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새워가지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조작된 30%를 다 되찾아주니까 747표가 아니고 971표를 받았는데 30%를 냉큼 빼앗고 싸가지고 747표라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셨다. 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손을 안 댔으니까 정의당의 이름들 표하고 다른 국가혁명배당간 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선거인 투표는 뭐죠?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으니까 1694표 김진표 진짜 1694표 전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전투표를 손을 대는 거죠. 세류 2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후보 선관위께서는 1812표를 받았다고 발표하셨다. 재야 전문가가 날밤을 새워서 이름들 조작된 30%를 되찾아주고 나니까 김진표 후보는 1812표가 아니고 1436표를 받았더라. 1436표의 표를 수저 넣어가지고 전산적으로 1812표를 만들었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는 선관위께서는 1266표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재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1266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632표를 받았는데 1266표를 받은 것으로 표를 살짝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더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표를 멀쩡하게 이런 받은 사람 표를 푸른색을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김진표 한 건 더해주고 미래통합당 박재순의 한 건 30% 빼앗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표가 왜 나오냐? 이 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신민디님이 그린 거고 이거는 누가 한 겁니까? 재야 전문가가 한 거죠. 이렇게 하고 다 여러분들 사선 오선 의원하고 국회의장 해먹고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나는 이런 나라하고는 정말 인연을 끊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이런 불법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다 덮자고 하는 거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힘들어요. 그냥 모르면 되는데 그냥 밥이나 퍼먹고 그냥 땅이나 보고 살면 되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고 이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멀쩡한 걸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거를 보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분석해 숫자가 다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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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민주 아 디지털 대전환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한마디로. 얼마나 역겨운 나라입니까? 자유라고? 정신이 나가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녀요. 공정이라고? 상식이라고? 정의라고? 박진 다음에 누가 여러분들 해임될지는 한번 보세요. 악을 뿌릴 채 건절을 하지 못하면은 그 악이란 것은 곰팡이와 같아가지고 온 전신에 그냥 융성하게 그냥 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시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 과한 이야기다. 참만의 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몸에 안 맞는 그런 옷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해안을 가졌기 때문에 구섭을 끊고 의회 민주주의를 그냥 출범시켜 준 겁니다. 그거를 70년 80년 만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다시 또 여러분들 뭐죠? 왕조시대로 간다? 아니 참정권이 없으면 왕조시대 사는 신민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지도자를 못 뽑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도 안 느껴 관심도 없어. 그걸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다 또라이로 취급해. 그게 제정신 사회입니까? 나는 정말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다 그냥 다같이 미치든지 아니면 내가 함께 미치든지 아니면 정신체력으로선 살아가기 힘든 거죠.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선거 데이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특히 표본수가 엄청나게 크죠. 통계학의 다른 경우에 비교해 보면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기 때문에 통계학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관악 구민들이 이런 표를 던지게 되면 구청장 선거든 대선이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관악 구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사전투표나 당일투표가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차이값이 0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10% 15% 나오는데도 그냥 깔아뭉개자고, 그게 배운 사람들이 할 일이냐 이야기죠. 그것을 뭡니까, 물리 화학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 할 일이냐 이야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특정 정치인에 관련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